아니 왜 굳이 난 남자친구 인증 사귀어야 돼? 남자 친구 있어요? 인증 가능해요? 인증 안 해요. 아 아니 왜요? 인증 안 해. 인증 가. 아, 한 명만 얘기해 줘. 알았어. 인증 중이다 씨발. 인증 중이다. 저번 아니 뭐그 남자친구 있다 말하면 뭐 하는 아 알겠어 믿을게요 알겠어 믿을게요 그럼 부담스겠어요 알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을게요 안녕하세요 저 엄마 있어요 엄마 인증해주세요 엄마 인증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똑같아요 고트님 아 네 감사합니다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코트랑 안녕하세요. 똑같아야 되나 봐요. 씨발 뭐랑 똑같은지 안 알려주네 개새끼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분이 받아주셨네요. 방에 있겠습니다. 예. 네. 핑크퐁님 그 엄마 뭐 인증 얘기 계속 한번 해보시죠. 뭐래요 병신이 형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끝까지 듣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어쩌라고요? 일이죠 지금 상황이? 아니 어떤 분이 저분이한테 엄마 없다 그래가지고 저 엄마 없다 그랬는데요? 저 제 엄마 있다 그랬는데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너 아니, 때문이잖아 아 배드립은 좀 아니죠 아, 저 엄마 없다 그랬어요 아 핑크퐁이 왔었잖아요 아, 저 엄마 있는 거 인증해 드릴 거예요. 아, 뚜미누님 목소리 존나 듣기 싫어요. 감제비 같아요. 존나 양세형 같아요. 아니, 듣기 존나 싫어요. 그래서 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왜 양세형 욕하세요? 둘 다 시끄러워요. 아 진짜 살려줘 아 씨. 진짜 싫다 저런 사람. 누가 롤하시나 봐요. 사람 거절할 수가 있나? 아 근데 방장님. 제발 롤하지 말아주세요. 광장님, 뭐 저분 있으면 불편하세요? 왜 내리셨어요? 잠깐만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유 말도 못하는 방장에다가 에라 이 빙신 씨발 새끼들아 이 씨. 아, 말도 우리 엄마 급발진 아니랑 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주세요. 병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지금 코트 아니야? 아 진짜 코트 형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크 잘 타고 다니세요 형님? 지금 개인적인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번에 같이 바이크 같이 탔는데요.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 하지 말라고요 돼지야 네. 가오잡지마 누구요? 너요 제가 언제 가오를 잡았죠? 우리 코트 형은 BMW 타지 아프리카 테인이랑 아 이거 싫다 대박 아 근데 요즘에도 방송해? 코트? 몰라 나갔잖아 근데 당사자가 있는데 앞에 대놓고 아이 씨발 새끼들 봐라 개푸시 새끼들 존나 많네 오늘 예 아니 배가 부른 건 아니에요. 제가 딱 그런 자기애가나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배가 부른다랑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거를 다 배가 부른다고 퉁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뭔가 이게 몸만 편하고 진짜 영혼이 그냥 그 꽃잎 마르듯이 말라가는 느낌.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에 대해 근데, 대화 중이셨나요? 아 근데 예. 뭐 어떤 말을 해도 예.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님은 예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님들도 그런가 그런 게 있나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냥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명라님 직업이 뭐예요? 저 챕터입니다. 챕터. 네? 채팅하는 사람입니다. 야, 이런 이렇게까요? 내가 채팅한 사람이 맞잖아. 진짜로 그건데 내가 채팅한 사람을 말하면 저봐 저 사람. 그러니까 아니 죽 같잖아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매크로래요 매크로. 직업이 네 방장이에요 방장. 앉아갖고 계속 채팅을 앉아가지고 하는 일인데. 네. 앉아가지고 채팅 치는 일을 하신다고? 하루 종일 채팅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채팅인데요? 그 마케팅 뭐 이런 거예요? 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삼아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형성해 가지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디스코드랑 텔레그램, 카톡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누구 들어오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물어보면 설명도 해 주고 뭐 어쩌고 해 주고 그런 건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단순 반복 노동이란 얘기죠? 단순 반복은 아니고 크게 보면 단순 반복인데 그냥 채팅 치는 거죠. 그래도 정해진 매뉴얼대로 앉아가지고 그 응대해드리고 약간 그런 서비스 직 같은데 뭔가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업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 직을 되게 오래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몸은 힘들어도 올라갈 때는 있었거든요. 대기업이라가지고 대기업 서비스 직이라가지고 근데 여기는 올라갈 군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도 지겨운 것도 맞지만 내가 이걸 열심히 했을 때 뭔가 발전이 있을까? 라는 걸 봤을 때 저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본인 지금 직업에 대해 비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돈 버는 건데 참고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또렷한 그래서... 어떤 근데 그 비전이 본인이 없으면서 지금 하는 일에 불평불만만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좀 푸시 새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슨 논리예요 근데? 무슨 논리가 아니라 제 논리죠. 방금 말씀드린 아니 거. 님 논리인 건 알겠는데 무슨 논리라고요? 무슨 논리예요? 제 논리죠 이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직업인데 무슨 비전이 없으면서 뭐 본인이 그러니까 그 어떤 네. 비전을 깨부술 수 있을 만한 비전 자체가 없으면서 지금 하는 일에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거죠. 아니 직업이 비전이 없는데 무슨 제가 비전이 없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직업을 네. 타파할 만한 본인의 비전이 없잖아요. 그 일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 뭘 할 수 있으신데요?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도 안 했는데 왜 님이 없는 푸시새끼로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그게 더 푸시새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말투가 그게 아니잖아요 님아. 무슨 욕을 잡네. 다 해놓고서는 말꼬리 잡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기분 나쁘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저재우면 어떡합니까? 아니 술 취하셨으면 들어가세요. 왜 안 그만두시는 건데요 그럼 그 일을? 그러니까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맹라님께서 지금 뭐 채터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단순 반복에다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앉아가지고 채팅만 하는 게 너무 지루해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말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도 없으시고 그 아니, 일을 있어요, 할 만한 니마. 자격도 갖추지 못하신 채로 자격이 있어요, 그, 니마.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봐봐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지금 네 번 다섯 번 물어봤어요. 얘기할게요. 일단 제가 뭐 얘기를 뭐 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익명성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가 님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예의가 없지 않나요? 예, 예의 없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말씀해 보세요. 뭘 할 수 있는데요? 뭘 말해요?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제가 뭐 그거를 님 앞에서 면접 보듯이 말해야 돼요? 아이 예의를 갖지 이 사람 꼬였네. 누가 봐도 꼬였어, 님 꼬였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님이 꼬였잖아요 지금. 꼬인 거잖아. 님이 꼬인 아, 거죠. 님부터 말해보세요. 제가 들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게요. 뭘 어떤 걸 말해요? 전 님이 그 아, 님의 비전을 말해보세요.
님께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님의 직업이랑 님의 능력을 먼저 말해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피드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님의 그런 어떤 비전을 먼저 말해보시면 제가 판단한 후에 제 걸 말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지금 하는 일로 저 자체를 정의해볼게요. 맞죠? 빨리, 그거 말씀하신 거 맞죠? 빨리 말고 빨리 말해주세요. 네네. 왜 이렇게 푸시새끼 마냥 입이 혀가 귀여워? 아, 그냥 무작정적인 그냥. 아, 님 얘기잖아요. 비난만 하고. 님 말투잖아요 이게. 제가 님이 토시새끼라고 했는데. 제가 님 안전핀 뽑은 거 죄송해요.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님이 진짜로 비전 있었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열내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왜 현실을 얘기하니까 발작해가지고 푸시새끼 마냥 이렇게. 저는 현실을 얘기했던 거 말할 수 없는데요. 흥분하지 마시고 님이 솔직히 얘기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잘하고 있는 마냥 무슨 푸시새끼 병신마냥이라뇨. 뭐 논리적인 척 존나 하시는데 솔직히 예. 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님 어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왜 여기에서만 그러세요. 이 사람 저기 저 이제 그냥 얘기해보세요. 뽑혔네. 아 제가 말 안 걸 테니까 얘기해보세요. 이제 자연봐라 야무지게 하시네. 열등감이랑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아니, 비전도 왜 이렇게 없이 있어요? 그냥 불만만 얘기하는 MZ 그 자체네. 이제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말해보세요. MZ 화남자 그 자체네. 아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말해보세요 이제 빨리.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님을 놀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아 말해보세요 물론 빨리. 얘기해봤자 님 안 듣겠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피해의식이 넘치시면 어떤 피드백을 아, 해드릴 수도 없는 거죠. 피드백 바라지 않고요. 그냥 무작정적인 님이 피드백을 공감만 해주시길 바라세요? 제가 판단할 테니까 말해보시라고요. 공감만 해준다고 해서 발전이 있습니까? 아 공감 누가 해달라 한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혼자 판단하세요? 제가 언제 공감해달라고 그랬어요? 님 저랑 얘기를 뭐 1분도 안 해놓고서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세요? 알겠습니다. 님이 듣고 싶은 피드백은 이런 피드백이 아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피드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듣고 싶은 거는요 님의 네, 어떤 그 정의 그걸 듣고 싶어요. 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님 공격적인 또... 성향 좀 빼주실 수 있어요? 님이 먼저 했잖아요. 님이 공격적인 먼저 성향. 님이 먼저 푸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해보세요. 좀만 흥분 가라앉혀 주시고. 아 그건 제가 조금씩 해볼게요. 예. 아 진짜 자존심이 뭐라고 왜 이러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제 그럼. 제가 들어볼게요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뭐 대단히 뭐 떳떳한 직업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은 예, 뭐 이제 유튜브 뭐 4차 산업 예, 유튜브 하고 있고 또 인터넷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 직업이고요. 지금 2,400명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아 본인의 어떤 그런 비전이 있으시고 또 네 전 이 일을 13년간 하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럼 2,400명이나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네네네. 아, 뭐 BJ 그 명이 어떻게 돼요? BJ라고 해야 되나? 예, 스트리머라고 예. 해야 되나? 예, BJ 밝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노래하는 코드 닉네임 그대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죠? 엄앵라님 아, 얘기 들어볼게요 이제. 노래하고 트님이에요? 네네네. 엄앵라님 아, 얘기 들어볼게요. 말투가 좀 바뀌셨네. 근데 왜 이렇게 말투를 그 13년이나 하셨는데 저도 님 방송 많이 봤거든요. 아, 예, 앵라님 본점에서 예. 자꾸 본점에서 그 본점 흐리지 마시고 관점이겠죠. 논점이겠죠. 논점. 아, 예, 말꼬들이 잡아 죄송하고요. 아, 꼬였다. 진짜 많이 꼬였다. 아, 꼬인 게 아니라 님 말에 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 님이 네가 하는 일로 네 스스로를 한번 정의해 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예, 예. 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말 끊지 마시고요. 이거 이상한 그 저기 그 습관이 있으시네. 안 좋은 습관이. 대화할 때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그 누구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님은 마치 선인장 같네요. 아, 안 그렇던데요? 평상시 안 그렇던데. 저는 저한테 먼저 그런 분한테만 좀 그런 편이라 가지고. 제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그러면?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그럼? 님이 얘기한 거에서 좀 처음에 했던 거에서 좀 반박을 해보자면은. 네네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님이 들었던 거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하는 챕터 1을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일 많이 했어요. 예? 네? 어 네네. 영어 학원 강사도 꽤 오래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되게 제가 오래 하다가 그쪽 면에서 내가 젊은 너무 젊어가지고 이 일을 하기까지는 내가 아직 좀 참여감이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재미없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고민을 상담하다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님이 쳐들어가지고 뭐 푸시새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를 뭐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좀 네.
그 말을 할 때 푸시 새끼란 얘기는 제가 좀 예. 예.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좀 힙합에 심취하고 있어가지고 예. 하남자들을 보면 이제 푸시 새끼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뭐 힙합은 MAB도 없나요? 라는 이제 김구라 씨의 명언이 있죠. 근데 코트님. 아 근데 이렇게 사람한테 예의 네, 없이 그... 예의 없이 욕하고 그러면 저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청기가 그만두고 싶으신 거예요? 별풍선이 청기가 터지면서 지금 삥강님이라는 그 제 시청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마한테 욕박아달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풍선 받았다고 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 요청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예. 어맹란님 아까 그 짜이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제가 20살 뭐 초중반 같으면 그럼 그만둬 이 비영신 같은 새끼야. 아, 와, 예, 바보 같은 새끼네 이 새끼도. 미친 돼지 새끼. 네가 전에 했던 일이 있으면 비영신아 그게 하기 싫으면은 관두면 되지 때려치면 되지 개새끼야. 나도 너처럼 너도 그만두고 네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병신 그럼 인터넷 방송을 해 이 비영신 같은 새끼야. 비영신 새끼야. 어? 아니 오토바이 지금 뭐야? 아, 지금 라이더 비하하는 거야? 오토바이나 타는 비영신 새끼라니? 오토바이 타면 한심한 거야? 어. 왜? 난 그래. 왜? 난 그래. 왜? 무슨 논리야 이게? 그래. 내 논리야. 오케이 알겠어. 내 논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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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논리야. 오케이 알겠어. 아니 전에 했던 일이 그런 것도 있었으면 그냥 다른 쪽으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불평불만 뒤지게 쏟아내지? 비용신 같은 새끼가. 에라이 생체 챗봇 새끼야. 코트 저분은 변한 새끼야. 게 없는 게 이게 무슨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 멍청한 새끼야. 수십 년째, 수십 년째래. 네가 그 전에 그러네. 했던 말꼬리 잡는 식이랑 네가 전에 했던 얼마 전에 봤을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컸잖아 개 새끼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미친놈 새끼야. 그리고 대도 않는 걸로 너도 지금 뭐 두 발 뭐 저기 뭐 두 발이 탄다고 바이크 탄다고 바이크 타는 새끼라고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런 개 같은 새끼를 이 생체 챗봇 같은 새끼가 귀감이 되지 에라이 개놈 새끼야 아직도. 나도 귀감이 되고 싶었어 들어와가지고 근데 네가 이제. 뭐라고 네가 엄마나 그 너의 그 피의식으로 나한테 대니까 피의식은 님이겠죠 무슨 오자마자 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관두고 뭐, 싶다는 거 뭐 이렇게 칭칭거려 징징거리고 또 사과하다가 또 무슨 뭐 뭔 새끼니 연병을 하고 아주 생체 챗봇 새끼가 왜 그러세요 아직도 말 뒤지게 아니 채팅으로 평소에 아니,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없으세요, 이렇게. 주둥아리에 그냥 어 아주 독이 독사가 들러붙었네 좀 있으면 또 그 무정 논리 나오겠네요 뭐 익명성에 숨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내 방송 잘 안 해, 개 새끼가. 그래놓고는 뭐 씨발 노래하는 것 팀은 자기를 한번 어? 아니 난 나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네. 이상한 새끼네 이거. 아니 알죠. 이미 니만. 나 내 명대사랑 이런 것도 다 꽤 줄줄 깨고 있네. 줄줄 깨진 않고요. 하나만 깼죠 제가. 그래 아니 내가 그리고 자기를 진짜 올려 생각이 씨. 내가 당신을 진짜 폄하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무정물리 썼겠지. 지금 아니, 이 시간에 토크온차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불평불만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멍충한 새끼야. 다중인격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너 토크온 한다고 내가 뭐라고 했었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진짜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좀 존나 찡찡거리는 것밖에 없었다니까. 죄송한데, 이 찡찡이 새끼야. 합시다, 우리. 완전 찡찡한 뭐 새끼네 이거. 찡찡이 새끼. 어? 이렇게 찡찡거려. 찡찡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니마. 이 생체 챗봇 새끼야.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남의 직업을 비하하세요? 아까부터. 너 나 비하했잖아. 넌 내 취미 비하했잖아. 이미 먼저 했잖아요. 내가 바이크 탄다고 내가 뭐 바이크나 타는 새끼야라고 했잖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안 되죠. 그럼 너는 아, 뭐 취미가 토크만 하는 새끼냐? 그러면 너는 뭐 취미가 토크만 하는 새끼야? 아니잖아, 너도. 바이크는 죄송해요. 제가. 네, 저도 그럼 죄송해요. 네, 그건 사과할게요, 진짜. 예. 아 그래도 이 사람이 크게 뭐 이렇게 막 많이 꼬이진 않았다. 어맹나님이 그래도 사과할 줄 아네. 예. 좀 저희 좀 풉시다. 예? 네. 예,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둘이? 아, 이게 성인들끼리 하는 대화죠. 보통 토크온에서 이렇게 논쟁 일어나거나 분란 일어나면 끝까지 싸워요. 패드립 치고 막 예, 서로 계속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맹라 님은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분이네. 내가 너무 안 좋게 봤네요. 이게 성인의 대화지. 짜이 님. 네. 근데 이렇게 쳐웃을 때 재수 없는 냉소를 내뿜으세요? 아니 죄송해요.
싸가지 존나 없네 씨발년이 넌 뭐하는데 구경하지고요 미친년 아니야 구경꾼년이 존나 재수없게 웃네 웃을 때 재밌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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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네 싸가지 존나 없다 너 아 저런 애들이 제일 싫어 제일 역겨 뭔지 알죠 여러분들 제3자가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비아냥이 그냥 몸에 아주 배었네 개새끼가 아 나 이런 양비론자들이 제일 싫어 원래 내 싸움 아니니까 재밌는 거죠 아 씨발 그만둔다 말해야 되는데 3000개 와 근데 어명현님 코가미시요 그 친구분 때문에 들어간 거라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솔직히 뭐 아 네 친구만 아니었으면은 다른 곳보다는 친구한테 미안해 보는 게 좀 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바보 같긴 해요 되게 방금 이제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양비론이거든요 고마워 하나만 결정해야지 뭐 여기서 불만 존나게 많다가 또 친구니까 또 아 나 잘못하는 거 이지랄하는 게 저도 싫어요 근데 아 그리고 좀 성격이 워낙 찐따 같아요 제가 근데 또 그냥 친구도 아니고 불알 친구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개불알 친구 네. 시원하게 말하고 싶네요 가서 또 이제 거기다 그 친구 와이프까지 같이 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저도 님이랑 성격이 비슷한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조금 그렇고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한데 그래서 본인이 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이거 하나만 결정해 주세요 제가 진짜 모르겠는 게 있는데 네. 이 말을 친구한테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구 와이프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친구한테만 서로 얘기하는 게 맞죠 친구한테만 얘기하면 되잖아 당연히 친구한테만 얘기해야죠 제가 봤을 때도 와이프분은 좀 제3자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럼요 와이프는 어쨌건 무조건 친구 편이고 가재는 개 편이라고 네. 님이 나중에 님이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친구 와이프는 적입니다 적 아니 맞잖아요 솔직히 아 맞긴 한데 예, 네. 그렇긴 하죠 퇴근할 때 셋이서 이제 밥 먹자고 해가지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좋될 뻔했네요 일단은 지금 하시는 일이 비전이 전혀 없다고 느끼시면 뭐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어놓으시고 그러고 천천히 차분히 생각하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돈을 먼저 벌어라 그렇죠 돈을 모아놓으라는 얘기죠 어쨌건 돈을 모아놔야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모아놓은 돈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여유롭게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트야 근데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리마 아 저도 뭐 어맹라님의 찬란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진중한 방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 짜이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네네. 어 학과가 무슨 학과예요? 저는 미용합니다. 미용. 어. 미용 학과가 보통 고등학교 이제 미용 고등학교 가고 나서 끝 아닌가요? 어 대학교까지 가서 더 어떤 그 큰 배움이 있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안 했어가지고 아 그래 네. 피부 미용 어 그냥 다 해요 미용은 어, 배우는 거는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약간 피부도 하고 어 그럼 보통 이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이쪽으로 가시나요? 어 아마 졸업하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연예인에 이제 딱 그 아예 소속돼가지고 연예인이랑 같이 행사 같은데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화장해주고 그러다가 연예인이랑 눈 맞아가지고 바로 키스를 긴 다음에 바로 빌드업 해가지고 예 인생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좋은 플랜이네요. 괜찮은 플랜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하신 분 은근히 많아요. 네. 좋습니다.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 괜찮은데요? 네 그쵸 아무래도 연예인이
은근히 공략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가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행사를 오지게 다녀요. 영화배우 말고요. 영화배우한테 붙어가지고 메이크업 해주는 거는 별로 크게 이득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가수들이 행사를 많이 다니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 외로움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같이 있으면은 편해지고 그게 엄청난 그 이점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와꾸가 괜찮으신가요? 짜이님 근데... 와꾸 괜찮으세요? 아 저요? 아 저 그냥 진짜 평범해요 그냥.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어... 그럼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 여지껏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 그 데이터가 다 나와가지고 고양이상, 강아지상, 무슨상, 무슨상 다 나왔는데 닮았다는 연예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건 좀... 누구나 닮았다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 그 미스트로 거기 홍지은님 닮았다는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바로 검색해 볼게요. 홍지은님. 홍지은. 아. 아 근데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어떻게 이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토크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들었던 것 중에서 있었던 것 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런 토크온의 예쁜 역사가 분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네네네. 토크온에서 인싸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끔씩 어떤 음흉한 취미로서 토크온을 소비하는 그런 소비층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쵸. 인싸들 중에서 아주 아주 그 조그만 확률로. 예. 그런 확률로 가끔씩 아주 음흉한 예, 그런 취미로 예, 나의 악취미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떤 이중생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리 그런 분들 사이에서라도 이 정도 외모가 토크온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쵸 맞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 정도의 왁구는 이 정도의 피지컬은 절대로 토크온 같은 데 들어올 수 없겠죠. 아니면 짜이님 SNS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 코트님만 이렇게 공개 안 하고 코트야. 보면 되지 않나요? 아 홍지윤, 홍지은이 아니라 뭐야 더 이쁘잖아. 아 뭐야. 아 저도 근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에 너무하신다. 아 근데 약간 닮은 부분이 이 사진일 수도 있겠네요. 사진 하나 정도는 공감이 가거든요. 홍지윤님의 그 좀 이 사진 제가 링크를 좀 드릴게요. 네. 이 사진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상상이 가네요. 어디에 보내주시죠? 아 이 링크가 이거 링크를 어떻게 보내드릴까? 오케이 이미지 주소 복사됐다. 요거 한번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복사해서 볼게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예쁘신데요? 아닌데요? 그래도 항상 이 표정만 하고 계시는 거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항상 이 표정이라시는 이 표정이신 거 맞죠? 아 그러면 인정합니다.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어 개 이쁜데? 그러게요. 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부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썼어. 솔직히 피부만 좋으면은 그건 것 같아. 진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모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피부인 것 같아요. 저도 피부가 좋아가지고 좋은 편에 속해갖고 허하고 웃으신 분 피부 분하고 아니세요? 이영희 형님? 어 죄송합니다. 님 목소리 자체가 엄상용 피부일 것 같은데요? 예? 엄상용요? 예, 왜 면상의 갑주를 들으시고 이렇게 어이없는 듯한 웃음을 지으세요? 제가 잘생겼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고 예. 엄상용은 좀 족같긴 하네요, 근데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짜이님, 근데 모공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피부과 가야 방법이 없나요? 돈 드려야 되나요 무조건? 그쵸 피부는 돈에 비례한다 했던 것 같은데 피부는 이제 재력과 비례한다?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런 것 같아요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아 그거 인정 저도 뭐 프락셀이랑 이런 거 막 300만원어치 한번 저기 그 성형외과에서 그 협찬 받았고 해본 적 있었거든요 개 오지긴 하더라고요 진짜 일주일 동안 무슨 뭐 멍든 것처럼 목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 자국이 많았었는데 걱정됐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미쳤더만요 피부가 예, 거의 도자기 수준 돼갖고 와 이래서 피부 관리하는구나 싶더라고요 3대? 그러니까 유명한 그 연예인 곰보들 중에서도 그 임창정님이 진짜 최고 곰보였잖아요 네. 그쵸 피부 지금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임창정이 곰보였다 근데? 완전 곰보 중에 상곰보였죠 아 그러네 데뷔 초때 보면 장난 아니었어 황금속 여드름 대박이었어요 네. 왔다님 왔다님? 아 왔다님이 아니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짜이님 어 네네네 짜이님 그러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야만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그 아예 소속돼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미용실 쪽 생각 중이어가지고 아 미용실 거기 저기 그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스텝으로? 네네네. 네네 처음에 돈 아예 안 준다는데 거의 안 준다는데 그쵸 거의 세후 한 200 180 받더라고요 대부분 아니 근데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좀 다른가요? 박철 헤어샵 이런 데 가나요? 대학 나오면? 아 뭐 이철, 박승철 이런 데요? 예 어... 고졸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가 아 나중에 이렇게 전직을 할 때 테크트리 자체가 고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네네네 아 정해 이제 거의 한계가 있고 대학교를 나오면은 완전히 디자이너 해가지고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전직 테크트리가 그쵸? 있다는 거죠? 네네 지리네 그래서 대학 나온 거구나 근데 뭐 안 나와도 잘 이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지금 스펙을 쌓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스펙 쌓는 분들이 나중에는 최고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쪽 바닥은요. 서울대학교 나온 서울대학교 출신 뭐 학벌 대단한 경희대학교 나오고 서성한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하는데 너무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광대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외적인 그쵸. 능력 여러 가지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격보다도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닥입니다. 이 바닥은. 그래서 더 그것도 그 경쟁도 굉장히 심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타고 나는 건가요? 그 빌릴 수 있나요, 그거는? 아 저는 타고 나야 된다고 봐요. 타고 나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후천적인 노력도 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제가 서성한 출신이거든요. 아 서성한의 성을 맡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죠. 예. 짜이님은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방송을 그냥 아무 어떤 부담감 없이 봤거든요. 근데 그냥 즐기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이게 뭔가 송출이 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나 같으면 존나 부담될 것 같아 이게. 아, 제 입장이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부담은 전혀 안 되고. 예, 부담은 안 되죠. 부담은 안 되고 이제 뭐 맨날 하던 일이니까. 다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주머니 사정이죠. 예. 요즘 백수들이 많아요. 아니, 이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저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굶으면 그들이 자택경비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그들에 의해서 궁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시청자분들한테 장려를 해요. 그 직업을 꼭 가져라. 제발 사회로 나가라. 잘 돼서 제발 찾아와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낙수가 있거든요. 잘 돼서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와서 쏘고 이런 분들이 많았나요? 거의 없죠. 씨발 새끼들이 지들 재밌게 이렇게 해주고 지들 진짜 개 존노잼 인생에 하나의 동화줄 같은 꿀잼 시간 보내게 해줬는데도 팬가입도 안 하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진짜 그 뭐랄까 그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구분해야 되는데 한 달에 천 원 한 장도 안 쓰는 개거지 병신 누누티비 매니아 씹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씨발년들이 진짜 이 개새끼들 나중에 한번 천벌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발언해도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네.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 능력에 비해서 너무 못 벌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약간 이게 모르는 대중들한테 약간 사랑받는 직업? 네네.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런 게 되게 보람찰 것 같다 해야 되나? 아 그거는 뭐 글쎄요 뭐 물론 시청자 덕을 많이 보기도 하고 시청자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또 역발상으로 다른 발상을 해보자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내가 재밌게 해주고 내가 즐겁게 해주고 내가 컨텐츠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광대노름 했으니까 지들이 재밌어서 지들 그게 구미에 맞아가지고 온 거 아닐까요? 예. 네,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예,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쵸. 달걀 씨발 새끼들 너무 깝쳐요. 밟아. 저한테 터쳐버릴랄까. 아, 살 열받네. 수고하십시오. 예. 장난인 거 알지? 장난인 거 알지 다들? 어, 웃기려고 한 거야. 어. 장난인 거 알잖아. 아 근데 진짜 오늘 대박이다. 너무 고맙다. 빙강이가 7,000개 싸줘갖고 오늘 10,000개 넘겼다. 콘텐츠 경비도 안 했는데. 녹아놓친 거 채취 채취가 아니라 채취 아니에요. 근데 그 코트님을 욕하는 마, 이유가 뭐죠? 협박하지 마세요. 그쪽도 남 목소리 침해하시고 그쪽도 잘한 거 없잖아요. 떳떳하지 않으신 분 아니에요? 아니 박혜민 그리고요 여기 코트 안티카페인데 당사자가 왔으니까 대놓고 그냥 말할게요. 저희 그쪽이 너무 싫어요. 왜 싫어하는 거죠? 역겹고 바퀴벌레보다 싫어요. 저는 제 열렬한 팬이었잖아요. 저 이제 코트 그냥 싫다고요. 왜죠? 아무 말도 하기 싫으니까 나가요. 아니 막상 오니까 방장님 아무 말도 못하네. 아까는 뭐 죽여버리겠다니 뭐. 그녀는 저를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한 결과 광기에 취해버린 것 같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노래하는 코트는 나빠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결혼 발표하고 그럼 저는 뭐가 되냐고요. 전 뚝대고 코트가 싫어요 이제. 다 보기 싫어요. 다 싫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잃을 것도 없고요. 이제 정말 싫다고요 그쪽. 원래 잃을 것도 없지 않았네. 근데 제가 결혼 파토 났잖아요. 파토라고 하지 마, 이 씨발년아. 갤럭시남 개 음흉한 비영신. 파토면은 뭐 같이 새끼야. 파토가 아니고 뭔데요? 아, 이 새끼 화토 치나? 아, 존나 역시 재미가 없어, 새끼는. 불족발 먹은 중학생 유치원. 여러분 다수가 이렇게 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한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 헤어졌고요. 예, 뭐 결혼도 그와 같이 예, 안 하게 됐습니다. 코트님 마음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멀리서. 그럼요. 제가 좀 이제 아무래도 데스타의 삶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항상 저 사실 코트님의 행복을 이렇게 바라면서도 일부러 안티페니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죄송해요. 근데 저 너무 서럽고 슬펐어요. 코트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심술 부린 거예요. 이런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에 약간 음낭 쩐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컷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방에 있는 많은 더러운 한남들이요. 근데 코트님도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코트님보다 잔한 것도 없고 잔한 게 없으니까 같은 위치로 만들려고 아니, 코트님을 깎아내리는 거. 갑자기 미친 척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자족자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코트님이 잔한 게 잘못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러운 그래도 코트님이 저를 한 번 알아봐주시고 저 너무 좋네요. 저 제게 지대간지짱 코트라는 닉네임을 붙이셨잖아요. 저 이렇게 쉽게 풀릴 거면서 왜 코트를 미워했던 걸까요? 저도 참 못났죠. 연기 존나 잘하네 진짜. 연기 아니에요. 그쪽에 뭘 한다고 떠드세요. 똑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배우긴 되겠다 진짜. 불알 쩐내들 다들 그만 풍기시고요. 예. 이게 진정한 여자 팬입니다. 예. 네, 파혼 축하드려요 진짜. 예. 말 족같이하지 마세요. 그쪽은 뭐 잘났는데요. 결혼도 못한 새끼가 국제결혼이나 초하세요. 예, 파혼. 너 국제결혼한 결혼 있니? 돈도 없는 거지 딱거지야. 진우 쿠키나 쳐먹어라 시발년아. 뭔데? 코트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코트님 전 진짜 누가 코트님 밖에서 욕하고 그러면요 바르르 떨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코트님 대신 직역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쪽밖에 없다고요 저는. 저 코트가 너무 좋은데요. 닉네임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네네네. 아 어쨌건 제가 이제 뭐 결혼 발표를 이제 그 했었으나 이제 그게 이제 그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팬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네. 우리 코트님은 너무 멋지실 분이니까 또 다른 여자가 조만간 올 거예요. 그게 저 너무 두렵고 겁나요. 코트님 결혼 안 하시면 안 되나요? 딱 돈도 말씀드릴게요. 많으신데. 딱 말씀드릴게요. 전 여러분들 거예요. 열어주시나요? 쓰레기통을 버려도 돼요? 코트님 그 말 절대 바꾸시지 않을 거죠? 그땐 저 진짜 제가 돌아서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느꼈어요. 전 여러분들 믿어요, 거라는 거. 코트님이 하는 말. 네. 전 이제 여자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이제 성관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코트님 성관계는 이제... 하셔야지요. 아니요, 아니요. 성관계도 안 할 거예요. 성관계도 하지 않을 테고요. 이제 네. 팬분들을 위해서 저를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도 인간의 3대 욕구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바이크와 합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성욕이라는 이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트님, 그간 잘 지내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죠. 예, 인생이라는 건 원래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게 인생이죠. 누가 코트님을 힘들게 했을지. 다 이 새끼들이죠? 이 쓰레기 새끼들이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뻔하죠? 맞아요. 야, 너네야. 너네가 우리 코트만 저렇게 만든 거고 우리 오빠 힘들게 만든 거고 저런 지옥의 굴레에 같이 간 게 너네잖아, 쓰레기들아. 약간 90년대 H.O.T. 사생팬 같네요. 저 코트 오빠 진짜 좋아해요. 너네 아빠 미국 갔어. 90년대 팬스럽네요. 난 진짜 저렇게 수준 미달도 너무 싫어. 정말 더럽지 않나요? 정말 역겨워요. 저들의 자적자 저도 굉장히 지겹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염해세 커자. 넌 왜 사니? 제발 형제 물고 죽어버리면 안 될까? 와우. 너한테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우리 그래. 코트님 아픈 데는 없으시죠? 시력이 나빠지신 거예요. 안경은 뭐예요? 나 걱정되는데. 이 안경은 이제 그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2023년도 들어서 네? 3분기쯤에 이렇게 유행이 될 아이템이에요. 네. 우리 코트님 있으니까 저거 다 매진되겠다. 네. 야 너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따라 살 거잖아. 아니요. 이 안경이 지금 메종 마르지엘라 그 G드래곤과 저와 함께 이렇게 그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제품. VR 안경 아닌가요? 똑같아요. 코트님 식사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좀 나이였죠. 맛있어요. 앙상해요, 앙상해. 아니 미친.
우리 꼬부 10명밖에 안 남았다고. 미안해요. 팬분들에게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드려서. 매니저 네. 밥 차려오라고. 그 남자 매니저 어디 갔어요? 밥도 안 주고 우리 코트님 지금 진짜 앙상에 뼈밖에 안 남았어. 밥 먹어야 돼. 카레라이스 3인분 먹어야 돼. 아, 죄송한데 아까 그 육사시미와 육회와 연어를 88,000원치 먹었어요. 네. 이제 다시 건강 되찾고 멋진 모습, 예전처럼 생생한 모습, 젊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코트님 항상 뒤에는 우리 같은 팬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타마마님에게 굉장히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전에 기억나나요? 이 찻잔. 어? 혹시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 찻잔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타마마님. 그 찻잔 이라면? 예. 당신에게 드릴게요. 아가리 닥치면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코트님. 이 찻잔 타마마님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제 소중한 온기와 제 숨이 머금고 있죠. 저 그거 죽을 때 같이 할 거예요. 죽을 때 같이 땅에 묻힐 거예요. 너무 좋아요 코트님.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와. 말도 안 나오고 막 지금 미치겠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는걸요 저 지금. 요즘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되게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도 이제 이쪽으로도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코트님 근데 전 사람들이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걸 느꼈어요. 코트님이 없을 때 그렇게 코트님을 욕하고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잔한 코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야비할까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열등감 때문이겠죠. 제 우월한 신체 능력, 피지컬. 180일의 키와 Holy shit, motherfucker. 몸무게가 솔직히 지금 여기 있는 사람 180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코트님이 정말 우월해요. 그래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키가 이분들은 키가 한 1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큰 거예요. 얘네 다 땅 따보고요. 키 작고요. 위대한 새끼들이에요. 남자로서 아무런 가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죠. 가치가 없는 인간들. 저 키가 170도 안 돼. 아 저렇게 아픈 사람이나 흉내내고 진짜. 저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말 미개하네요. 저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불알전내가 좀 나지 않나요? 정말 역겨워요. 쓰레기 같은 년. 타마님 이렇게 몇 달 만에 만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네네. 코트님을 접하고 나서 다른 남자들은 다 한남으로 보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남향이 생겼어요. 안돼. 아, 저를 기준점으로 잡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거는 타마마님 인생에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눈높이를 낮춰보세요. 저는 연예인 빠는 빠순이한테 보면 이해 못했어요.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저는 어쩌다 코트한테 빠져버려서 이도저도 안 돼요. 밥도 못 먹고요. 아무것도 못해 토크만 붙잡고 코트님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아, 타마마님 이제 한 저희가 만난 지가 한 6개월, 7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저번에 보고 마지막으로 못 봤잖아요. 그동안 많은 그렇죠.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수술도 일 하고. 무슨 수술이요? 제가 지금 좀 아픈 데가 있어서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몸이 아파서요. 잔병 치레를 좀 했어요. 수술비 전액 지원해드릴까요? 코트님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얘기하면서 담배 빠시는데 괜찮으세요? 코트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얘기하면서 하는 약간 그 돼지의 호흡이 약간 느껴져서 말이죠. 저는 코트님이 이 목소리 좋아하는 줄 알고 일부러 하루에 담배 두 가지 펴가면서 유지하던 건데 싫으시면 담배 끊을게요 코트님. 아니요 앞으로 계속 펴주시고요. 저 네. 담배 끊을게요 코트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그 담배 계속 펴주시고. 진짜 존나게 우산. 아 정말 타마마님 이렇게 그 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 타마마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해도 새해니까 우리 코트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어요. 어떤 얘기죠? 우리 코트님 이번 연도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고 악의 무리들이 코트님을 안 괴롭혔으면 좋겠고. 귀여. 코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진짜 코트님의 팬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타마마님. 저의 마음을 의심치 말아주세요. 타마마님 잘 어울리시네요. 네? 제가 데리고 다니는 수제자가 한 명 있는데 네네 GST라는 분이거든요. 네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언제나 저를 사랑할 순 없잖아요. 뭐야 나갔잖아 이 씨발 개새끼들아. GST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성 연습을 좀 하셨나요? 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 한번 맡아보시죠. 예 자
시끄러워요. 냠냠냠냠이잖아요. 냠냠냠냠냠. 토콘 끄면은 기침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고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미메마몽 가볼까요? 미메마몽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GS님. 네 아주 좋고요. 나가 뒤지세요. 예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아, 저 새끼 뭐 진짜 컨셉에 사로잡혔네. 아, 그리고 아까 청계 반응 못해서 미안해. 삥강아, 청계 반응 못해서 미안해. 갑자기 욕하기에는 이 약발방 각이 너무 잘 야무지게 잘 잡혀 있어갖고 서로 계속 이렇게 느끼하게 주고받는 게 이제 그게 그거였어. 뭔 말인지 알지? 어, 미안해, 삥강아. 이제 내년에 봅시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장님, 저, 자, 반장님 저분 내렸다 올리면 똥개요. 똥개 할게요, 그럼. 아, 싫어. 미친 새끼야. 아, 자, 아이, 다시 방님. 조금만 보고 있을게요. 아, 방님 진짜. 아, 인스타에 먹을 거밖에 없으면서 뭔 있어. 아, 저랑 운동 같이 하자고요. 누가? 토콘 보인다는데? 왜요? 뭐야? 왜 신음을 내시지? 아... 신음이 아니고요, 탄식입니다. 네. 왜 그러시죠? 보여주세요.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모니터 뒤에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도 모른데. 근데 저분은 괴물인 거 같아요. 괴물이도 인정했는데요. 아니 저희가 네. 저희가 같이 사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배드민턴으로 운동하려 하는 건데 왜 지랄이세요? 씨발 지랄이라는 새. 배드민턴 한다고 어? 해놓고 셔틀콕에다가 셔틀콕에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할 거잖아 이 더러운 몰카범 새끼야. 응? 가마분 자제하고 씨발년아 얼굴 찡찡 부어갖고 씹퉁탱년아 씨발년아 개새끼 목소리도 개병신에다가 미친 새끼 아무 말도 못한 병신 같은 새끼가 저번에 네가 세븐이야 개새끼야 개병신 같은 새끼야 어떻게든지 여자랑 씨발 어떻게든지 여자랑 한번 어 엮여보려고 일생의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는 개병신 같은 새끼 넌 여성이랑 씨발 어? 여성이랑 씨발 어? 말 더듬네 개병신 새끼 혼나고 있네 씨발아 애기하라 넌, 그러잖아 니한테 아무런 남성들이 매력 여성이라... 못 느끼는 거야 개병신아 소리 끄면 그만이야 어, 소리 껐어 병신아 죽어 걔 하남자 새끼가 목소리는 뭐 씨발 변성기 풀린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뭐 저렇게 여자한테 하면 어떻게 뭐 배드민턴 같이 치자고 징그러운 새끼야 소름 돋는 새끼야 역겨운 새끼야 음흉한 새끼야 음침한 새끼야 오래버려 죽어버려 그냥 선주 팬이야? 어떻게 배드민턴 치자고 하는 거 봐. 개역겨. 내가 봤을 때 밤님은 저 아이스 티레카랑 네. 배드민턴 치면 큰일 납니다. 네 맞아요. 저 테로 저 새끼 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 새끼 님이랑 배드민턴 친 다음에 님 가고 나면은 님이 썼던 네. 그 배드민턴 채 손 잡는 손잡이 부분 있죠? 그거 혀로 핥을 새끼고요. 더럽네요. 네네네. 그 배드민턴 채 그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그 샵 이렇게 줄 쳐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네. 부분. 네. 거기다가 지 야추 껐다 뺐다 하는 새끼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저런 새끼랑 만나서 배드민턴 치지 마세요. 저 새끼가 셔틀콕 그 저 새끼가 셔틀콕 선물해 준다 그래 놓고 셔틀콕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할 새끼예요. 예. 네, 몰카범이거든요. 네가 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음흉하죠? 씨발 새끼. 제발 그 아무 그 남성적인 매력이 1도 없는 새끼가 여자한테 들러붙지 마 이 개병신 이 중국 매미 같은 새끼야. 네가 뭐라고? 너 뭐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찡찡거리고 막 귀쳐가면서 은근히 막 들러붙어. 털밭 같은 새끼야. 아니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욕심하게 하시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저도 안 그럴게요. 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욕 처먹어도 돼요? 저런 상황은 울지마 아니 무슨 상황이죠 이거? 아니 나는 토크나 남자들이 이제 조금 뭔가 남성성을 가지고 이제 여자들의 그 치맛바람에 놀아나지 않고 여왕벌도 시켜세워주지 않으며 정당하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남성성 거세당한 유사 수컷 기흥신 새끼가 어? 코트님 예예 여자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토크온 앤드류 테이트거든요? 하여간에 이 씨발 유사 수컷 새끼들 여자들한테 들러붙는 거 정말 역겨워요. 예?
어떻게든지 여자랑 말 한번 붙여보려고. 일생의 여자랑 접점이 없는 새끼들. 근데 남자랑 대화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결국 배척되는 곳은 어딘지 알아요? 인스타그램 방이에요. 토콘이 인스타그램 방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다들 네. 얼굴 까고 하니까.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아유 부우시 같은 녀. 높은 확률로 저 새끼 카톡 프로필 사진 호날두입니다. 잘생긴 사람을 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못난 애들은 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방장님 저 같은 하남자 상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크를 먼저 끊으세요. 넌 상남자가 될 수 없어. 아니 아이스크리카님 키 몇인데요? 저 키 158이요. 158이요? 158 그냥 뒤져야 돼요. 158이면 제 펫 하시면 안 돼요? 님 펫 할까요 제가? 예예예. 예, 예.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성 호르몬 맞아가지고 여자로서 네. 삶을 사는 건 어때요? 아 저 그럴 생각이에요. 투쟁을 하세요 투쟁. 예 그리고 지금 토크는 여목방 많으니까 여자 목소리 연습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저 여자 목소리 낼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와, 씨. 와, 씨. 존나 귀엽다. 어우, 정말. 저분은 와, 한국에서 와. 태어난 거 다행이네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 개 맞았을 것 같은데. 님도 저분이랑 목소리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 왜 그래? 저는 피지컬 좋아요. 님 피지컬 좋아요? 네. 그럼 저랑 맞짱 까실래요? 어 저는 언제든 환영이죠. 저 우슈 배웠거든요. 그래요? 제가 주짓대로거든요. 한편 한번 뜨실래요? 어 재밌어. 병신 새끼야. 기지겹다. 소설님 되게 음흉하시네. 아이스님은 본인을 희생의 감소롱 이 방에 재미를 주셨잖아요. 저는 저런 분은 굉장히 그래도 높게 치는데 소설님은 저분에게 기생해 가는 아주 기생충 새끼네요. 왜 본인 스스로 웃기지 못하고 남을 까가지고 기회 엿보고 있다가 갑자기 갑툭 튀어가지고 이 방에서 어떻게든지 공원도 올리시려고 하시대요. 나갔네 나이스 씨벌 새끼 토탈했네. 밤님 그래서 저랑 배드민턴 해주실 거예요? 아 그만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아 그만해 나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저건... 아니, 나는 같은 남자로서 진짜 걱정돼서 하는 거고 제발 네. 토크원하는 여자들한테 먹이주지 마세요. 맞아요. 님들이랑 딱히 뭐 다를 점이 없어요. 그럼 님은 여자한테 많이 당해봤네. 그러니까 님이 머리 긴 상태가 밤이라고 보면 돼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했어? 저 머리 이미 아, 밤님, 긴데? 그러면 제가 좀 말 좀 네. 뭐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네. 저랑 배드민턴 치도 되나요? 아니요, 못 뛰나요. 저랑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코트님, 걸으실 순 있으세요, 지금? 아, 저... 글쩍글쩍 한방 맞아버렸네. 사실 배드민턴 하면 숨이 차올라서 핑퐁 10번도 못할지 몰라. 글쩍글쩍. 다른 방 한번 가볼게요.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수저인가요? 뭐 때에 따라선 금수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가오 빼고 말하시고요. 네. 가오가 아니라 제 목소리 톤이 원래 이런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집안이 뭐 자산이 네, 들어갈 자적자 하세요? 자적자는 아니고 그냥 집안 자산이 들어갈 만한. 제 목소리 포스만 듣고 이렇게 자적자를 하시고. 말을 하면 그냥 보내요 개새끼야. 아 전형적인 베타 메일이네요. 아 코트님 팬입니다. 근데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때에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와, 똑같은 얘기만 존나 하네. 씨발놈이 진짜 좀 맞으려고. 욕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본인이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택님. 네네. 살 좀 빼요. 아, 재미 더럽게 없네. 씨발. 뭐보다 재밌어 개새끼야. 재미 뒤지게 없다. 지명도 미쳐 나가 개새끼야 하니까. 재미도 진짜 뒤지게 없게 방제 금수저 들어와요래 비용수. 그러니까 재미 없으면 쳐 나가라고 개새끼야. 누가 있겠냐 이 모식한 새끼야 이 멍충한 새끼야. 그러니까 재미 없으면 쳐 나가라고 새끼야. 금수저 찾는 이유가 금수저 옆에 들러붙하고 똥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개더러운 새끼야 비용신 새끼야. 그건 너고 새끼야. 맞죠? 팩트죠?
사실이죠? 이거 너 맞죠? 맞아 들었죠? 아 코땡님 방패도 개느리네. 예. 아 니가 뭔데 씨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개새끼야. 말 다 좀 좀 하세요. 야 니 때문에 사람 많이 들어온다. 아 씨발 놈이 추잡스럽게 욕지거리하지 말고 다시. 야 잠깐 방금 잠 건다. 야 코스터에 너 때문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잖아. 상남자의 전유물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족구하고 있는. 아 잠깐만 니 방송 좀 니 방송 좀 본다. 말을 잘 못하네. 나가야지. 벌써 5시네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 진짜 오늘 목소리가 가래도 많이 걸리고 목이 아픈데 뭔가 이 상태에서 목소리 깔고 얘기하니까 개 야무진 것 같네요.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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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짜 코트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말 맞네. 반갑다. 나가 똥돼지 새끼 들어왔네. 바로 강퇴 좀 해주시면. 자적자 미치겠다. 나만 있다면. 어 노래하는 코트. 반갑습니다. 코트님.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네. 어쩐 일이세요? 그냥 이방저방 돌다가 왔죠. 순찰 돌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보안 아니신가요? 네. 담배는 꺼주세요. 금연입니다. 싫어 이 씨발 새끼야. 욕은 싸워라 싸워라. 욕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유튜버세요? 코트야. 아니요. 선도부요. 뭐 선도부예요? 예. 키키키키. 아. 키키키키. 어때요? 좀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나요, 코트님? 지랄하고 병신 새끼. 아니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해주셔야죠. 욕을 좀 빼고. 방에 여자 없나요?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아니 그냥 말하지 저예요. 마세요. 아 저요. 오빠 저예요. 미친 새끼. 오빠 저예요. 저 못 알아보겠어요? 그 뭐라고 저한테 그 시비를 끊을까? 저 죄송한데 조선족 아니세요? 아 조선족 아닙니다. 그 부산 사람이 몇 번 말합니까? 나가주세요. 부산 사람이 그런 말도 쓰신다고요? 나가주세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아, 나가달라고요. 조선족은 나가야지. 나가주세요. 진짜 북한 사람이야? 쟤는 새끼야. 족같은 새끼. 족같은 새끼라 했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닥쳐이 병신 새끼야. 나가주세요. 어, 님도 나가주세요. 방장 나가주세요 밖에 안 하네. 재미없으면 나가주세요. 구간조 같은 새끼. 나가달라고요. 아무런 능력도 구간... 없어. 나가세요. 구간조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새끼야. 나가주세요. 본 적 있거든요? 나가주세요. 언제 봤는데요? 예? 언제 봤는데요? 어렸을 때요. 네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언제요? 몇 살 때? 아 유치해. 그만해요. 재미없어요. 님들아. 다들 왜 안 주무시나요? 자야지 이제. 아 복권으로 출근하러 왔는데 어딜 자요. 오늘 하루도 야무지게 하루를 보냈다. 아 하루 잘 녹였다. 정말 좋았다. 아 추천 잘못 눌렀어. 이 방에서 이제 딱 저는 퇴근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퇴근해주세요. 이제 나가주세요. 아 토큰 출근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네 방송 꺼주세요. 이제. 아까 출근했고 이제 슬슬 나가야죠. 꺼야죠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맞죠. 너무 오래 하면은. 아 오늘 활달량 채우셨구나. 신비오트가 달라붙어요. 베놈이 될지도 몰라요. 너네 같은 쓰레기 괴물. 무슨 소리세요? 저 코트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제일 토큰 괴물이시면서. 저는 이거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토큰. 그러니까 토큰 직업인 저희도 사람이. 저희도 직원이에요. 보도콘 보안관. 아니 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새벽을 지키는 보안관. 물론 금연은 없지만 보안관이에요. 아 뭐, 새벽 보안관. 약간 그거네. 자원봉사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저희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제 또 코트님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또 활동 중이신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을 소비해가지고 제가 또 먹고 살죠. 네. 그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제. 분량 채웠으니까. 계속 나가라고 하는 걸 계속 그 반복하시지? 아 이제 본인 때문에 쪽지가 오거든요 자꾸. 강박 나가주세요, 같은 게 나가주세요.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쪽지가 와서요. 나가주세요. 쪽지는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쪽지 온다고 빨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소하세요. 하남자 본인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장님이 개 푸시 새끼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끼치고 계시잖아요 코트님. 제가 뭘 피해를 끼쳤습니까? 피해를 끼치잖아요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쪽지 공격하라고 쪽지 총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근데 님이 오기 때문에 증거 님들이 저한테 지금 쪽지 하는 증거 거잖아요. 증거 없잖아요. 쪽지 하잖아요 지금. 쪽지를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까? 님을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왜 그 쪽지를 님한테 보내는 사람들의 되잖아요. 주체가 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님을 거부해도 되잖아요. 그럼 강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하네. 여러분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